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저번 회사 려용은 그 자신이 의형제들 중 맏형 강용핑을 찾았었는데, 하지만 이 강용핑이 글쎄 이 전시욱준이란 놈 앞에서 멘즈가 안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려용이 이 두 번째로 전화를 건 거는 바로 이 후보 周宪威였었는데, 이놈은 수감자 신세 이 감옥 안에서 아주 그냥 황제처럼 지내던 놈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을 아주 뭐 별장처럼 멋있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이 어여쁜 여자 경찰을 자신이 성놀이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부르자 이 다짜고짜 벤츠를 잡아타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류용 측은 어떠했을까요? 쪼웬난 일당들 그리고 류용과 왕주인 일당들 다들 척 앉아서 이 차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보라니, 그 천하의 후보가 내 앞에 나타나다니. 강용핑은 아직도 넋이 나가서 이 궁시렁궁시렁 거렸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쪼웬나니 하고 콧방귀 뀌는데, 그 후보인지 뭔지 하는 놈만은 어떻게 좀 되는 게 마땅이? 그 누구처럼 또 찍소리도 못 내는 거 아니지? 하지만 이때 문이 발캉하고 열리면서 후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요, 혼자야? 그 뒤에 아무도 없니? 왜 나니 깜짝 놀라며 이 후보의 뒤를 살펴보지만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사회에서 멘즈가 제대로 센 놈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고 혼자서 척 다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게 그래도 그 상대방한테 얻어맞을까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캬, 쪼웬나니 그 죽은 멘탈 눈가리를 희번덕거리면서 눈앞이 이놈을 다시 보는데, 네, 영웅은 같은 영웅을 알아보고 이러한 악질 같은 깡패놈들은 똑같이 악질을 알아본달까요? 후바오 역시 그 웬나는 척 보더니 단번에 웃음기가 쫙 빠지면서 경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 둘이 만나자마자 이 다짜고짜 기싸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얼빈이 쪼웬난과 이 대련이 후바오 서로 눈가리를 부릅뜨고는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설리우용이 하하하, 야 분위기가 왜 이러니? 후보야, 됐다. 자, 내 인사를 시킬게. 여기는 내 류용이 의형제 쪼웬난이다. 지금 하얼빈 건달 바닥이 강바지로 있지. 그래? 별로 마음에 드는 놈은 아니지만 류용이 멘트는 봐줘야겠죠. 이어 악수가 끝나고 자리에 척 앉으면서 묻는데, 자 그럼 어디 한 드러나 보자. 그 어나라니, 에? 감히 내 친구한테 멘트를 안 주는 놈이? 그러자 류용이 일이 다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뭐 전시우보라는 엄마가 사기를 쳤는데 형이 전시우 주인이 뒤를 봐주고 있다 뭐 이 말이야? 그러자 류용이 묻는데, 어 맞다 후바오야, 근데 너 그 전시우 주인이란 놈은 아니? 요즘 이 대련시에서 좀 한다던데. 하지만 후바오는 피식 우는데, 좀 한다고 하자 모른다. 전시우 주인인지 뭔지 어떠한 놈인지 내는 모른다고. 그러자 류용이 그래? 하고 아쉬워하는데, 왜 아쉬워하니 류용아? 내 굳이 그까 아래 놈 알아야 되니? 그까짓 게 뭔데 내가 다 알아야 되나 이 말이다. 그놈이 나 이 후보를 잘 알면 되는 거지. 너 그놈과 한 물어봐라.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네, 말 그대로 후보가 전시우진을 아냐 마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까 놈은 내보다 한참 아래 놈인데 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놈이 내 후보의 무시무시함을 알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퍼뜩 그놈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라. 그러자 류용은 물론이고 이 다들 눈길이 강용핑한테로 가는데, 이놈만 그 전시우진과 이 통화가 가능했으니 말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명성을 많이 들어봤어. 후보씨, 내 강용핑이라고. 하지만 그 후보는 뭐 보는 채도 안 하는데, 강용핑인지 뭔지는 내 모르겠고 그 퍼뜩 빨리 전화나 넣어봐라. 예. 강용핑은 또 직소리도 못 내고 그 전시우진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받지를 않은데요. 어짜이 받니? 내라. 됐다. 그놈들 그거 뭐 식당을 한다며.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 밥이나 먹으면서 보면 되겠네 뭐. 자 다들 일어나자. 그렇게 놈들은 이 다짜고짜 차량들을 잡아타고 문제의 그 해산물 식당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어서오세요. 앞에서 손님을 반기던 복무원이 이놈들을 보자 기겁을 하는데, 후보, 쪼웬난, 류용 이렇게 세 개씩 강바지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바아바!
야바사화 등 외나 일당에 그 왕주인 일당들까지 어느 한 놈이 선해 보이는 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게 앞에는 이 흔들흔들 흔들 의자가 있었는데 한 덩치 좋은 나그네가 앉아서 햇볕을 쬐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전시오버였었는데. 에? 야, 뭐야? 저 시끄러운 저 분위기는 저 뭐야? 하지만 네 사자야. 제일 앞에서 후보가 담배를 꼬아물고 이 떡하니 째려보자 이 전시후보는 자기도 모르게 공손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데. 네, 제가 여기 사자에 맞는데 근데 누구시죠? 이 왠지 낯이 매우 익은데 대체 어디서 봤더라? 전시후보가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갸우뚱해 하자 후보가 피시 우는데. 내 또 어디서 사람을 쥐어패는 걸 봤겠지. 네, 후보다 이놈아. 네? 후보요? 네, 여러분, 대련시에서 후보를 보는 거는 흡사 그 하얼빈에서 쪼에 나는 보는 것과 똑같다는데. 자, 우리 먼저 밥이나 좀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기, 저 테이블이 좋겠네. 후보 이놈이 글쎄 지금 한참 술을 잘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듣다 못한 여자 부모님, 저 손님분들, 저분들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한 지금 식사 중인데 이 여자 부모님이야 후보인지 뭔지 알 리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쉬쉬 좀 조용해라. 전시 후보가 급급히 그녀 입을 다물게 하고 그쪽 테이블에 가서 좋게 얘기하는데. 네, 손님들, 오늘 손님분들이 술값은 안 받겠으니까 지금 당장 이 테이블을 비워주세요. 하지만 뭐?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 손님들이 욱하는 거였다는데. 네 눈깔이 비었니? 에? 우리가 술값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로 보이냐? 저기 썩 꺼져라 이놈아 라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다들 자존심이 세 수컷들인데 이 술값을 안 받겠으니까 꺼져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빡쳐서 뭐라고 하려 하는데. 네, 전시 오빠가 요 나지막하게 한마디만 했다는데. 저기 지금 후보가 들어와서 너희들 자리를 내라 한 거다. 어떻게 너희들이 저 후보와도 함하겠니? 후보? 호랑이 표범 후보? 이어 남자 손님들이 그 전시 후보가 가리키는 곳으로 한번 힐끔 보자마자 네, 다들 이 옷을 부랴부랴 챙겨 입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황제의 대접을 받으며 마음대로 하는 후보 이놈을 어떻게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부랴부랴 정리를 다 하고 후보와 웬날 류용 일당들이 자리에 앉는데. 어이 부모님, 여기 제일 좋은 요리들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한번 쫙 해라 알았니? 그러자 곁에서 전시후보가 헤헤헤 거리는데. 당연합니다요. 오늘 제가 이 화끈하게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후보 형님, 형님이 명성을 내 익히 들어왔었고 이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전시후보가 굽신굽신 거리자 이 후보는 호이호이 하는데. 영광은 개뿔. 너 내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후보가 묻자 이 전시후보는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는데. 사실 저 형님분 일로 오셨죠? 전시후보는 이 왕주잉을 짚는데. 사실 전시후보는 아까 뒤에서 따라오는 왕주잉을 보고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금방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니까 뭐 더 할 말이 필요 없겠네. 그 너희 친형한테 빨리 전화해서 일러라. 빨리 이쪽으로 뛰어와서 저 구석에서 두 손 쳐들고 이 무릎 꿇고 있으라고 말이다. 네? 전시 후보는 잘못 들었는 줄 알았다는데. 내가 오늘 술맛이 좋으면 그나마 너희가 이 꿇을 기회가 있는 거지. 아니면 누구도 꿇고 싶어도 안 돼. 전시 후보는 눈앞이 이놈이 그 자신이랑 이 레벨부터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다짜고짜 형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형!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어제 제가 사기친 눈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하얼빈의 놈들이 지금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저쪽의 전시우 주인은 뭐? 사람을 불렀어? 하참, 그건 뭐야? 강용핑이 왔더냐? 너 그놈 보고 딱 기다려내라. 내 지금 찾아가서 그놈 다리 몽둥이를 뿌질러 버리잔가? 봐라. 하지만 전시우보는 아임다 형. 강용핑이 아니라 후보인다. 뭐? 하지만 전시우 주인은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후보? 저우시에 왜이러 그러니? 그놈 그거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네. 근데 어떻게 그 감옥에 있어야 될 놈이 너희 가게로 찾아왔다는 건데. 하지만 전시 후보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진짜 후보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전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자 전시 후주인은 걱정 말라 아우야. 내 그 후보의 얼굴을 잘 알고 있거든. 만약 그것들이 가짜이면 두고 봐라. 야들아, 애들 집합시켜라. 가자. 전시 주인이 호령을 한번 때리자 이 50명이 건달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차량 10대로 붕 하고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놈들이 저 안에 있니? 오케이.
어디 보자. 전시우 주인이 50명이 건다들을 거느리고 이 당당하게 안으로 척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진짜네. 아이고 후보 형님, 이게 얼마만이랍니까? 어떻게 그동안 무사하게 지내셨습니까? 에? 이 술잔을 비우던 후보가 그 전시우 주인의 힙금 보는데, 뭐야 네 나이를 아니라고요. 그러자 아이고 알다마다니요. 형님이 한참 강호에서 호령을 하고 다닐 때 내내는요 한참 밑에 있는 쫄따구였었습니다. 그 전시우 주인 뒤에 서 있던 50명의 부하들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이 전시우 주인은 한계 거리를 꽉 잡고 있는 자신들이 건달 두목인데 그렇게도 세던 두목이 요 한놈 앞에서 지금 뭐하는 거죠? 네, 이 50명이 아무리 권총대를 차고 화력이 좋아도 그 큰형님이 패기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알겠으니 저 구석에 가서 이 무릎 꿇고 두 손 바짝 쳐들고 있어라. 그러자 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을까요? 전시우 주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있자 후보가 요 나지막하게 한마디만 더 하는데, 너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너 저러 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평생 동안 굴고 살아야 될 거야. 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굴지 않으면 그 두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전시우 주인이 후보 형님의 저희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이 아이쇼 큰형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아래 것이야 뭐 멘트가 없겠지만 우리 아이쇼 큰형님 멘트는 함 챙겨주세요. 뭐? 그러자 후보가 이 다짜고짜 핸드폰을 확 빼드는 거였다는데, 너가 아이쇼 아우라고? 이 아이쇼라는 놈도 그 대련시 흑사회 바닥에서 웬만한 멘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특히 후보가 감옥에서 보내야 되자 이 밖에서는 영향력이 제일 큰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보자. 너 진짜로 아이쇼 앞에서 멘즈가 있나? 한번 보자. 후보는 핸드폰 스피커를 켠 채로 그 아이쇼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드르륵 드르륵 하고 마장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왜? 하고 받는 거였다는데, 이 내 지금 마장을 하고 있는데 내 전화야.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 뉴긴가고 내 니 애비다 이놈아, 전화번호 똑똑히 봐라. 그제 아이쇼 이놈이 이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야야 다들 멈춰라 라고 조용해졌다는데, 우리 후보 뽀우 그 아닙니까? 그 감옥 안에서 황제 노릇을 한다던데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아쇼가 지금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거는 그 후보가 봐줬기에 그런 건데, 내가 니놈을 그 위치까지 서게 할 수도 있거니와 당장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러자 아쇼는 예 형님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 지금 찾아왔는데 말이다. 여기 무슨 주인? 그 전시우 주인이라고 너랑 친하다던데 맞니? 그러자 아쇼는 요 눈가리를 팽글팽글 굴리는데, 형님이 혹시 그 전시우 주인과 한편입니까? 아니면 그놈이 상대방과 한편이랍니까? 그러자 후보는 네? 내는 지금 이 전시우 주인이 상대편이다. 왜? 이 아쇼는 야 그럼 뭐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전시우 주인이고 뭐고 까십시오 형님. 제가 어떻게 이 후보 형님 앞에서 그만한 멘트가 된답니까? 형님이 만약 시끄러우시면 제가 갈까요? 네? 제가 가서 한 확실하게 까드릴까요? 네, 그러자 후보는 이 빙그레에 웃으면서 그 전시우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뭔 상황이라죠? 그 전시우 주인이 그렇게도 믿고 따랐건만 후보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쇼는 이가 전시우 주인 같은 놈 때문에 그 후보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일까봐 그런 건데. 그러자 말입니다. 전시우 주인은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구석으로 찾아가서는 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짝 쳐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전시우 주인이 부하들도 깜짝 놀랐지만 그 곁에 있던 전시우 부하가 제일 놀랐다는데, 왜냐면 요번에 그 후보의 섬뜩한 눈길이 자신 쪽으로 향했으니 말이었죠. 그럼 저도. 전시우 부하도 슬슬 전시우 주인 곁으로 다가가더니 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짝 쳐들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곁에서 구경하던 쪼에나니 하하하 하고 아주 좋아했다는데, 이 친구 이거 아주 화끈하구만. 에? 네? 내 맘에 쏙 들었다. 네, 그 쪼에난도 인정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데, 그 왕주인아 아까 열받았던 만큼 마음껏 해놔라. 후보 이놈이 글쎄 그 왕주인 앞에 제더리를 툭 던져주면서 놈들을 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야 땡큐지. 왕주인이 척 일어나면서 유리자 떠리를 닫더니 이 놈들 대가리를 쾅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슈주인이 부하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50명 중에도 이 깡이는 놈이 있었다는데 이 다짜고짜 권총을 뽑으려 하는데 자 잠깐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다가 일이 진짜 크게 된다. 전슈 주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이 지르는 거였다는데 네, 이 후보는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 수십 명을 그냥 제대로 굴복시키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러한 걸 지켜보고 있던 웬난이 휘둥그레 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내 하얼빈에서 사람을 죽인 게 뭐 적니? 에? 근데 왜 그쪽에서 내는 이 정도로 못 되는 건데? 네 만약 활약으로 치면 이 쪼 웬난이 훨씬 더 많지만 그 정도로까지 못 갔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얼빈이 어떤 깡패 놈들은 그 쪼 웬난을 쓰게 안 보고 한 붙겠다고도 나서는 놈들이 많다는데 네 이는 그야말로 그 하얼빈과 대련시 지역이 다르니까 이 깡패들 성질도 좀 많이 다른 원인도 있는데 하얼빈 깡패들은 이 성질이 워낙이 세서 그 누구한테도 쉽게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는데 그건 바로 이 후보의 막무가내 막나니 성질인데 이때까지 쪼웨나는 그래도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일을 처리하지만 그 후보는 달랐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굴어라 안 굴으면 평생 동안 굴게 한다 라고 아주 막무가내 패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아 그리고 그 짭새도 있었다며 이참에 그 짭새도 불러라. 예. 전슈보는 이 대가리에서 질질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면서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저 서장님 여기 큰일이 생겼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자 진서장은 뭐? 또 일이 벌어졌어? 하참 요거 또 오늘 한건 건지게 생겼나? 알았다 내가 금방 갈게. 그렇게 진서장은 또 돈이 들어오나 하고 흐뭇하게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뭐야 뭔 깡패 건다 놈들이 이렇게도 많대? 야 싹 다 비켜라. 진서장이 그 문어구에 서있던 깡패놈들 사이를 뚫고서 안으로 들어가 보는 헐 이게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 난다긴다 하던 전시우보와 전시우주인이 글쎄 이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가리가 터졌는지 이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그래도 꼼짝달싹은 못하고 이 두 손을 바짝 쳐들고 말입니다. 그 진서장을 보자 왕주인이 이빨을 부드득 가는데 후보야 바로 저놈이다. 저놈이 나를 아주 개처럼 욕하고 돈을 빼앗아 먹은 것도 모자라서 당리창을 가둬뒀지. 당리창이 아마도 그 안에서 저놈한테 겁나 신문당했을 거예요. 그래? 그러자 말입니다. 그제야 후보가 이 친히 척 일어서면서 그 진서장 앞으로 걸어가는 거였다는데 너가 저 내 친구를 욕했니? 하지만 진서장 하 뭐 눈에 안 차 하는데 내 욕했으면 또 뭐 어째? 니까지 깡패 건다니 내 경찰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전슈보야 전슈주인아 빨리 일어나라. 아니 이것들이 뭔데 그렇게도 쫀 거야? 진서장이 걸어가서 그 전슈주인 형제를 일으키려 하는 거였다는데 저 서장님 저놈 저거 후보입니다. 후보 쏘시의 왜이라고요? 너 뭐? 네 후보라는 얘기를 듣자 진서장의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였다는데 후보는 감옥에 있지 않아? 이어 경찰서장이 뒤돌아서는데 이 짱 하고 귓방망이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니? 에? 이런 XX가 내 친구를 욕해? 이런 XXXX야? 후보가 글쎄 한쪽으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귓방망이지까지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도무 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않소? 도도무 진서장은 감히 반항은 못하고 이 말만 해대는 거였다는데 너 잘 기억해라. 너희 경찰 껍데기를 입으면 사람이지만 너 퇴근하고 나오게 되면 개 똥도 아니다 이놈아. 내 비록 감방 안에 있지만 내 전화 한 통이면 니놈 같은 걸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는 걸 일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너가 가는 게 심심하지 않게 온 가족을 다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왜 나는 그래도 가족들까지 거느리지 않는데 이 후보라는 놈은 보내면 싸그리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서장님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쳐 먹었으면 싹 다 뱉어내라 알았니? 이것도 이거 경찰 타르스 생 양아치들 아니야 이거? 이어 후보가 돌아서면서 그 왕주인과 외나는 보고 묻는데 어이 친구들 이만하면 어떻게 속이 좀 풀리냐 하고요. 그러자 왕주인이 환히 우는데 된다 당연히 오케이지. 그러자 곁에서 외나도 했다 어? 했어
내 오랜만에 내처럼 화끈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네. 그래 하하 수고했다. 야야 근데 그 전화번호 미치야 왜 나니 후보의 전화번호를 따리 하자 이 가운데서 한 놈이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에? 이 한가운데 내 류용을 빼고 너희들끼리 친하려고? 안돼 안돼 그 썩 걷어치워라. 네 그건 바로 류용이 없었는데 농담삼아 그런 걸 많이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뒤부터 웬남과 후보는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는데 다들 내일 먼저 가지 말고 시간 내라. 우리 감옥에서 내 한상 거하게 차려줄 테니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길에 올라라. 이게 말이 왜 이렇게도 듣기 거북하죠? 감옥 안에서 항상 거하게 받고 갈 길에 올라라고? 이거 뭐 총살 받으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바로 이튿날 웬나 일당들은 이 구치소에서 나온 탕리창을 차에 싣고는 다짜고짜 그 대련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질!